그래서 이제 사주팔자라는 게 뭐냐면 이 사주팔자라는 게 이걸 여기를 연주라고 그래.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뭐 이렇게 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주자가 이 사자라는 건 넉서자야. 넉서자. 네 개라는 거야. 네 개. 그다음에 주라는 것은 기둥 주자거든. 기둥 주자. 네 개의 사주라는 건 네 개의 기둥이라는 이 팔자라는 것은 이 여덟 글자라는 거야. 여덟 글자. 그러니까 사주 팔자라는 것은 네 개의 기둥의 여덟 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연, 여기를 갖다가 이제 제일 우측을 우리나라는 우서부터 좌로 이렇게 가니까 연, 월, 일, 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은 반대로 연, 월, 일, 시 이렇게 적어. 중국 사람들 책을 보면 우리나라의 명리책을 보면 우측이 연, 월, 일, 시 이렇게 가는데 중국 책을 보면 연, 월, 일, 시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갖고 중국 책은 다 다시 사주를 거꾸로 적어놓고 다시 그렇게 다시 다 적어야 돼. 책에. 그래서 연주라는 것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여기에 다 60갑자가 들어가는 거야. 60갑자. 여기도 60갑자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60갑자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60갑자가 들어가, 어차피. 연주나 월주나 일주, 시주는 다 60갑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60갑자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연주를 뽑아야죠? 그럼 연주는 어떻게 뽑느냐? 일단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게. 그러니까 그 연주가 바뀌는 게 올해 작년에는 뭐야? 정축년이었잖아. 정유년이었잖아. 그렇죠? 이제 정유년 병신년이란 말이야. 그러면 병정 올해는 뭐야? 무 신유 술. 그래서 올해가 무술년이 되는 거야. 내년에는 어떻게 돼? 병정 무 기. 그다음에 술 해. 그래서 내년에는 기해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야? 경자년이 되는 거지, 경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가는데,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연이 바뀌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그 만세력에 보면 입춘이 있어요, 입춘. 입춘이라는 게 있어요, 입춘. 그래서 입춘을 기준으로 연주가 바뀌는 거야, 연주가. 그래서 입춘이 안 됐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연을 바뀔 때 이게 달력에는 세 가지가 있어. 이 달력에는 첫 번째가 태양력 있죠, 태양력. 지금 우리가 뭐를 써? 태양력을 쓰잖아요. 그렇죠? 태양력을 쓰는데 이거는 태양력이라는 것은 이제 태양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써요? 음력을 쓰잖아, 음력. 그렇죠? 음력은 이건 뭐야, 이건? 이건 달을 기준으로 한 거야, 달을 기준으로.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이게 만세력이야, 만세력. 이 만세력인데 이 만세력은 엄격히 따지면 이게 통합된 거야. 다 통합된 거야. 다 통합된 거야. 그래서 태양력이 사실은 정확한 것 같지만 태양력보다 더 정확한 게 뭐냐면 이 만세력이야. 이게 만세력. 이 만세력은 이 태양력이나 달력, 음력보다는 태양력이 정확하죠. 음력보다는 태양력이 정확한데 우리가 쓰는 그래서 지금 다 밖에서는 뭐 저런 달력 있잖아. 저런 달력들이 다 태양력이야. 근데 태양력도 이게 틀려. 원칙으로 따지면 이 태양력도 틀려요. 왜 틀리냐면 여러분들 그 달력에 보면 그 2월 있죠. 2월. 2월을 28일 할 때가 있고 29일 할 때가 있죠. 왜 28일 날 때 갖고 이 하루의 오차가. 그러니까 3년, 대략 3년에
하루에 오차가 생겨. 대개 한 3년 만에 하루에 오차가 생겨. 이 태양력은. 태양력은 3년에 하루에 오차가 생겨. 이거는 음력은 윤달을 쓰잖아, 윤달. 우리가 윤달을 쓰죠. 요거는 대개 한 3년 내서 4년, 3, 4년 만에 한 달이 틀려, 한 달이. 한 달이 틀려. 그러니까 태양력은 한 3년 만에 하루가 틀리고, 음력은 한 3, 4년 만에 한 달이 틀려, 한 달이.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만세력은 안 틀려, 안 틀려. 정확해. 그런데 그 우리 만세력에서는 1월이 인월이야. 이게 인월이 1월이야. 그 다음에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월은 10월을, 우리 만세력에서는 해월이 10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 우리가 이제 인월생이다 그러면은 1월을 얘기하는 거야. 인월이 1월이야 우리는. 그래서 연준은 그래서 반드시 뭐를 기준으로? 입춘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연준은 입춘을 기준으로 연주가 바뀌고, 월주는 뭐를 기준으로? 절기를 가지고 월주가 바뀌는 거야 우리는. 정확한 거지. 그렇죠? 일주는 그냥 쉬워. 그냥 그 만세력에 있는 거 있죠? 만세력 그 날짜에 있는 거 그냥 쓰면 돼. 근데 이제 네 번째 이 시주가 문제야. 이 시주는 월주를 기준으로 이제 원래는 시주는 원칙으로 따지면 그 만세력에 보면 시간 조간표가 있어. 그거를 찾아서 원래는 이 시주는 이 시간 조간표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만세력 자 뒤에 보면 만세력의 그 뒤에 보면 시간 조간표가 있어. 그래서 원래는 이 시주는 시간 조간표를 가지고 그걸 찾아야 돼. 또 월주는 월간 조간표가 있어. 원래 월주도 이 월간 조간표가 있어. 이 그걸 근데 이제 만세력에 찾으면 그냥 나오니까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시주는 시간 조간표. 근데 이거를 맨날 그 사주 찾을 때마다 그 만세력을 시간 조간표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뽑는 방법이 있어. 아, 이렇게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서 그냥 뽑는 방법이 있어. 이제 그 방법을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주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야. 이 사주 팔자라는 게 이게 그냥 뽑은 게 아니고 이렇게 정확하게 1년의 주기를 정확하게 따져서 사주를 뽑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것은 과학적인 거야.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뽑은 게 사주야. 이 월주도 이게 암산이로 머릿속에서 뽑을 수가 있어. 그 머릿속에서 월주를 뽑는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월두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월주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은 변해 안 변해? 절대 안 변해죠. 인묘진 사오미 이건 안 변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은 안 변해. 그러면 지지는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이 월주의 지지는 절대 안 변해. 이건 왜 축월이다 그러면 12월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천간만 변해, 천간만. 이 천간만 변하는데 이 천간을 찾는 방법이 월두법이라는 거야. 천간만 찾는 것이 월두법이야. 그래서 이 월두법을 찾으면 어떻게 찾느냐. 연간에 천간 있죠.
연간에 천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올해가 무슨 년이야? 무술년이다. 자, 올해 무술년이죠. 그러면 연간 올해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뭐야? 무술생이야. 그렇죠? 올해 태어난 애들은 다 무술생이야. 그러니까 올해 입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무술생이야. 무술생이니까 천간이 뭐야? 무토죠, 무토. 그렇죠? 천간이 무토예요. 근데 무토가 그래서 천간 우리가 저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저기 우리 구구단에 올 때 천간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각기토, 을경금, 병기소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지지는 그냥 자축과 모미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만 천간만은 뭐라고 그랬어? 각기토, 을경금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 그렇죠? 무게화 이렇게. 그러면 무토는 무토가 들어가는 합은 뭐야? 무게 합이죠. 무게 뭐로 무게 화라고 그랬죠. 무게화 이렇게 외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화구나 무토 천간이 연주의 천간이 무토나 계수인 사람은 무조건 무게화를 적용하는 거야. 연주가 계유생이다 그러면 뭐야 계를 적용하는 거야. 연주가 을미생이다 그러면 뭐야 을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자기가 그 띠 있죠. 띠, 천간. 그래서 무게, 화. 을이면 을경, 금.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무게와 을경금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단 말이야. 올해 이제 무술년이니까 올해는 화를 생하는 거 있어, 생. 화를 생하는 건 뭐야? 우리가 오행에 생극 배웠잖아. 목생화 그랬잖아. 그렇죠? 그리고 목이잖아, 목. 그러면 요 천간에 목이 들어간다는 거야, 목. 목이 여기에 목이 들어가니까 인하고 인 위에 들어갈 수 있는 목 천간 목은 뭐야? 갑이지. 그렇지, 갑. 그래서 올해는 갑인월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인묘짐 해잖아. 그러면 갑, 을, 병, 정, 무, 기 지금은 김이월이야. 그렇죠? 지금 김이월이야. 그 다음에 경, 신, 임, 개 끝났잖아. 그러면 또 갑, 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임수월, 개해월, 갑자월, 을축월이 되는 거야. 을축월. 그러니까 갑인월, 을묘월, 병인진, 정묘, 무오, 기사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기미월이야. 지금 미월이죠. 음력으로 미월이야. 미월. 미월이니까 지금 뭐 무슨 월이야? 기미월. 그래서 올해 이번 달에 태어난 사람은 일단 뭐야? 무술생이죠. 그다음에 지금 미월에 태어난 사람은 기미월생이 되는 거야. 기미월. 일자는 만설에게 오늘 날짜를 찾으면 만설에게 나와. 그러면 오늘이 저쪽에 보면 오늘이 무슨 오늘이 2일이죠. 2일이면 저쪽에 보면은 뭐가 나와. 그럼 그걸 여기다 쓰면 돼. 달력을 보고 오늘 날짜.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월주는 무조건 임묘진 사움인데 이 천간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으면 돼.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년이었어? 작년에 정유년이었죠. 정유년이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천간의 합인 뭐야? 정임목. 정임목이었어. 그렇죠? 그러면 목, 그러면 여기 인월이 앞에가 목이죠. 목인데 목을 생하는 건 뭐야? 수. 그러면 수 중에서 인월 위에 올라가서린 거는 임, 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죠? 왜? 천간이 지지가 양이잖아. 그러면 천간도 무조건 수생목 하잖아. 수생목. 그렇죠? 정인 목을 생하는 거는 수잖아. 그러니까 수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
수중에 천간의 수중에 지지가 양이니까 천간도 양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지지가 음이니까 천간도 음이어야 돼. 그러니까 임계 갑을 병정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력을 안 쳐도 아 이게 무슨 월생이다 그러면 뭐야? 몇 년 무슨 월생이다 그러면 이거 찾아낼 수 있죠? 이 찾아낼 수가 있어. 정인 목이니까 목을 생하는 거는 수다 이 말이야. 내년에 기해년이다. 그럼 뭐야? 갑기 토잖아. 토를 생하는 건 뭐야? 화죠. 그럼 화 중에 양은 뭐야? 병. 그럼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을 병정 이렇게 가는 거야. 월만 나르면 무슨 생이 월만 나르면 천간 찾아낼 수 있죠. 그 천간을 찾아내는 게 월두법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쉽게 또 가면 이제 시두법이 또 있어. 시두법. 월두법이 있고 시두법. 시두법을 알으면 시두법을 모르면 뭐 해야 돼? 시간 조건표를 찾아야죠. 시간 조건표를 찾아야 되는데 시두법을 알으면 시간 조건표 안 찾아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월은 명리학에서 월은 인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명리학에서 시간은 자시부터 시작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이걸 좀 밑에다 적어야 되겠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시까지가 끝이야, 시간은. 왜냐면, 시간은, 월은 뭐부터 시작했어? 인월부터 시작했죠. 근데 시간은 자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시. 시간은 무조건 우리는, 시간은 시작, 그러니까 월은 시작을 인월부터 시작하고, 시간은 자시부터 시작을 해, 자시, 시간은. 그래서,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오시, 미시, 신시, 유시, 술시, 해시. 해시면 그날은 시간은 끝인 거예요. 이제 자가 가면 이건 뭐야? 이거는 내일의 자시가 되는 거야. 시간은 이렇게 자시부터 해서 끝나. 그러면 자, 월두법은 뭐를 기준으로? 연간을 기준으로. 그렇죠? 연간을 기준으로 합화된 거를 생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시두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일주, 일주.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연간을 기준으로 했죠? 시두법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요. 일간을 기준으로. 이 똑같은 거를 하는데 아까는 합화를 생하는 걸 찾았죠. 근데 시두법은 극하는 걸 찾으면 돼. 극하는 걸.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는 뭐냐면 무술년이니까 무게 화 그래서 화를 생하는 목생화 이렇게 해갖고 목이 처음에 여기 올라갔죠. 그랬는데 이거는 일간을 기준. 만약에 오늘이 무술일이야. 예를 들어서. 오늘이 무술일이다. 똑같이. 오늘이 무술일이면 또 이게 무게 화죠. 화를 극하는 건 뭐야? 수극하니까 수야. 그러면 이 자시 위에 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임자 계축 임객 갑을 병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 무술이었으면 오늘의 자시는 무슨 자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임자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왜? 무게화를 극하는 수니까. 무술연에는 월뚝법은 뭐야? 목이, 여기가 목이에서 갑인월부터 시작했죠? 근데 무술일이었으면 여기는 극하는, 화를 극하는 임자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월뚝법 요걸 갖다가 시두법이다. 이렇게 시를 찾는 거야, 시. 내가 오시에, 오늘 오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뭐야? 오늘 오시에 태어났으면. 아, 오늘 무오시가 되는 거야, 무오시가. 내가 올해 6월생이다? 그러면 무슨 6월생이 아까 기, 기미월생이 되는 거야. 갑, 을, 병, 정, 무, 기. 내가 미월생이다. 올해 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뭐야? 기미월이 되는 거야. 기미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가 무술일이면은 오시면 임계 갑을병정 무또 무오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미일 무술일 무오시가 되는 거야. 무오시가. 그래서 월두법이나 시두법은 같아. 같은데 월은 뭐부터 시작해? 인월부터. 시는 무슨 시부터 시작해? 자시부터. 자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합화된 거를 월의 천간은 합화된 거를 생하는 거. 시는 시도는 합화된 거를 극하는 것만 찾으면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갑인월이 되면 자월이 갑자월이 돼. 갑자월. 그러니까 갑인월이면 갑자월이 되고 임자시면 여기에 보면 저 술이 임술시대가 돼. 임술시가. 그러니까 이거 찾을 때 빨리 찾는 방법이 있어요. 빨리 찾는 법이 임자시부터 시작해서 그럼 임술시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고 여기서 바로 가고 여기서 거꾸로 가고 그러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 오늘 임자시야 그러면 유시야 그러면 술류잖아.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가면 되죠? 임술신데 신시다. 그러면 임신경 이렇게 임신경이 거꾸로 보니까 경신시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거를 빨리빨리 찾기 위해서 제가 천간지지를 거꾸로 바로 막 깨우르라. 그거 집에 가서 계속 요즘 구구단 하고자? 안 하고자죠? 안 하고자면 안 돼. 안 하고자면 그 발전이 안 돼, 발전이. 왜? 이런 게 빨리빨리 그냥 머릿속에서 튀어나오려면은 그게 거꾸로 바로가 막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거 하라고 그러면 구구단 이거 쉽다고 아야 그거 머릿속에 다 아는데 왜 자꾸만 그걸 하라고 그러나 이렇게 어떤 면에서만 짜증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짜증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거를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산천에 내려면 그게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야 돼. 막 돌아가야 돼. 이미 뜸은 신경 기무정겁 개임신경 기무정겁이 그냥 바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무슨 시 무슨 거 이런 거를 갖다가 내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그런 것들이 그 뭐 12신살이고 뭐 나중에 사주를 이렇게 해다 보면 2년 후 그러면 2년 후 그러잖아. 그러면 2년 후에는 무술에서 2년 후는 뭐야? 무기 경자일 이렇게 경자 이렇게 딱 나와야 돼. 그게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나오려면 왜? 술해자가잖아. 그렇죠? 술해자 무기경. 그렇죠? 신해자 무기경. 경자년이 되는구나. 2년 후에는 경자년이야. 이렇게 2년 후에는 머릿속에서 그때 경자년이구나. 이런 게 또 머릿속에서 빨리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빨리 나오려면 구구단이 머릿속에서 그래서 제가 구구단을 3개월 동안 자나깨나 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자나깨나 그걸 해야 돼.
자나깨나 해야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빨리 어 임하면 개임신경 탁 벌써 임하면 개임신경 이렇게 딱 나와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 응? 그래 봐봐 그 임하면 어 임개 해 이렇게 개하고 바로 임계 갑을병정 바로 나와야 되고 막 그런 게 싹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월두법과 이제 시두법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두법이라는 건 인월부터 시작하니까 인부터 시작하면서 연간에 천간에 합파 있지 합파. 그래서 천 왜 지지는 그냥 자초가 보면 그냥 예우라고 그랬는데 천간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 합파한 것도 예우라고 그랬잖아. 어? 각기토일경금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그게. 왜 이런 거 월두법 시두법을 써먹으려니까 각기토일경금 이게 알아야지 월두법 시두법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렇지만 각기합토는 안 쓴다고 그랬죠. 어? 그러나 각기토일경금 외워놔야 월두법 시두법이 머릿속에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외우라고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 사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서 하면 된다.